안녕하세요. 가천시 여성 비전센터 테마가 있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된 마크라메 강사 황세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인 만큼 발전된 마크라메 소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보통 마크라메 소품을 감성 소품이라고 하는데요. 실로 엮은 만큼 따뜻한 감성을 줄수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크라메 외모 클립을 만들어 보실 건데요. 세 가지 기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매듭법 또한 마크라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듭 공법입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 마크라메 메모 클립으로 만들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요 위에 고정시킬 목봉이 필요한데요. 이런 15cm의 목봉을 인터넷에서 주문해 주셔도 되지만 저는 시나몬 스틱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마크라메 실. 마크라메 실은 120합, 150합, 80합 이런 식으로 두께가 정해지는데요. 마크라메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120합 줄을 사용할 거예요. 마크라메 실은 한 폭보다 조금 더 넓게, 한 160cm 줄을 10개 자르시면 됩니다. 10개를 자라 주신 다음에 중심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나눠 주세요. 네, 시나몬 스틱을 아무데나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나몬 스틱에 마크라메 끈을 반을 접어 놨죠, 우리가. 이반 접어 놓은 거를 앞에서 중심부를 뒤로 넘겨 줍니다. 그런 다음 요 사이로 마크라메 끈을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죠. 이거를 10개 다 매듭 지어 주시면 됩니다. 가끔 끈을 반대로 묶을 때도 있는데 천천히 풀으신 다음에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매듭을 넣는 거를 머리 매듭이라고 하는데요. 마크라메에서 목봉에 고정을 시킬 때 머리 매듭을 가장 많이 씁니다. 줄한 개를 더 넣어야 되는데요. 이게 꽉차 있으시면은 줄을 좀더 당겨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짠, 10개가 다 됐죠? 이거를 보기 좋게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배우실 매듭은 마크라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퀘어 매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스퀘어 매듭은 줄이 4개가 필요해요. 먼저 중심 줄은 가만히 놔두시고, 왼쪽 줄을
사자로 만들어 주세요. 중심 줄 위에 사자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줄을 왼쪽 줄 위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숫자 4자가 되죠.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4자를 먼저 만든 다음에 오른쪽 줄을 뒤쪽으로 넘겨서 요 사이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위로 양쪽 줄을 당겨가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사자를 만들어 주세요. 오른쪽 줄을 먼저 사자를 만들어서 왼쪽 줄이 이번엔 위로 올라가죠. 그런 다음 왼쪽 줄을 오른쪽 줄 뒤로 중심 줄 뒤로 감싸서 요 사이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을 떼니셔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스퀘어 매듭인데요. 이것만 알아두시면은 많은 마크라메 소품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스퀘어 매듭을 배웠죠? 이거를 꾸준히 다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중심부 두 줄을 남기시고 사자, 항상 사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오른쪽 줄은 위에 감싸 주신 다음에 뒤로 넘겨 주신 다음에 빼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당기실 때 같은 힘으로 같이 당겨 주셔야지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스퀘어 매듭은 사자로 한번 반대 사자로 한번 이렇게 두 번 해주시는 게 스퀘어 매듭입니다. 스퀘어 매듭을 먼저 세 개를 했죠. 그 다음 네 번째 스퀘어 매듭을 할 차례인데요. 이 전에 가장 중요한 골드 클립을 끼워 넣으실 거예요. 네 번째 스퀘어 매듭 할 거 끝에 줄을 잡아서 끝 부분을 클립의 안쪽에서 뒤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줄을 당겨서 클립을 위에 머리 매듭 한 거 안쪽으로 넣어주면은 골드 클립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꼭 잊어먹지 말고 클립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요 뒤쪽으로 스퀘어 매듭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스퀘어 매듭은 항상 4자만 기억해주세요. 중심줄을 놔두시고 사자를 먼저 만든 다음에 오른쪽 줄을 위로 올리신 다음에 오른쪽 줄 중심줄 뒤쪽으로 넣어서 사이에 빼주시면 됩니다. 양쪽 줄을 같은 힘으로 당겨서 위로 올려주시고 이번에는 반대로 사자 중심줄 위로 사자를 만들고 이번에는 왼쪽 줄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뒤쪽으로 넘겨서 이 사이로 빼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쪽을 당겨서 위로 올려주시면 스퀘어 매듭이 계속 완성이 되죠. 반복적으로 스퀘어 매듭만 해주시면 됩니다.
벌써 첫 번째 줄이 완성이 됐죠? 이번에는 두 번째 줄로 내려가실 건데 네 줄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사이가 다 벌어지잖아요. 이 벌어진 거를 메꾸기 위해서 첫 번째 스퀘어 매듭과 두 번째 스퀘어 매듭 양쪽에 두 줄씩을 가져와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앞에 두 줄은 자연스럽게 빼주시면 됩니다. 스퀘어 매듭 4자 만들어 주시고 반대로 4자 제가 마크라메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매듭을 만들게 되는데 아무리 많은 매듭을 만들어도 이 스퀘어 매듭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모양 하나하나 이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주세요. 벌써 두 번째 줄까지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첫 번째 줄에는 스퀘어 매듭이 5개, 두 번째 줄에는 스퀘어 매듭이 4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또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스퀘어 매듭을 해서 올리실 때 이 앞에 빈 공간에도 매듭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만큼의 공간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공간이 나오시죠? 요 높이가 일정해야지 이쁘게 나오니까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퀘어 매듭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요 사이사이에 구멍이 생기실 거예요. 이 구멍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면은 이쁘게 만드신 거니까 이런 거 많이 보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본을 보시면은 요 옆에 남아있는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옆에 스퀘어 매듭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공간을 꼭 남겨주세요. 매듭을 만들다 보면은 하나하나의 작품이 생기는데요. 완성품을 보시면은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잡생각이 없어지는데 정말 스트레스 해소에 너무 좋거든요. 너무 정보 사회가 많은 요즘에 이런 반복적인 일을 하시면서
머릿속을 한번 비워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두 번째 수업에 두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마크라메를 한번 접해 보시면은 이제 TV에서 보실 때 마크라메 제품들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즐겨 봤던 동백꽃 필 무렵을 보시면은 공유진이 운영했던 가게 안에가 다 마크라메로 꾸며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는 게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밋밋한 끈을 엮다 보면은 이렇게 매듭 하나하나에 블록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 줄까지 했는데요. 너무 집중하시면 힘드시니까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하시다가 너무 힘드시면은 이렇게 한번 꾸며보실 거를 생각해 하시면서 하시면은 좀 더 힘이 나실 거예요. 제가 마크라메 공방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와보시더니 이 마크라메를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 해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을 좋아해가지고 흰색깔로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마크라메 실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흰색깔 기본 실뿐만이 아니라 컬러로 된 이쁜 끈들이 많이 있거든요. 꼭 저랑 똑같이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런 다양한 실로 이쁘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사각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서 마무리까지 이쁘게 만들어 봅시다.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나서 집에 걸어 두시면은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볼록볼록한 모양들이 많이 안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집에 걸어 두시면은 습기도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더 볼록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양이 더 예뻐 보이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줄인데 조금만 더 이쁘게 매듭 하나하나 완성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스퀘어 매듭은 끝이 났는데요. 벌써 머리 매듭, 스퀘어 매듭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제 마지막 감아매기 기법을 배우실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정리하는 느낌을 많이 낼 때 쓰는 건데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해 주시면은 이쁘게 소품이 완성될 거예요. 남는 마크라메 실을 하나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놓고 감아주시면 됩니다. 고정을 먼저 해주시고 마크라메 줄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요 위에 일직선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줄 이 줄을 하나하나 감아주실 건데 중심줄이라 생각하고 이 중심줄 앞으로 앞에서 뒤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죠? 이렇게 앞으로 한번 또 요 놓여있는 줄 또 앞에서 뒤로 한번 두 번씩 감아서 요 사이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 감아매기는 조금 세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두 개가 생기죠. 이렇게 줄을 하나하나 다 두 번씩 감아줄 거예요. 자, 요 중심줄 있죠? 한번 감아서 요 사이로 빼주세요. 앞으로 빼주신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거 뒤로 바짝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감은 다음에 또 요 사이로 빼주세요. 빼면은 요 사이로 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세게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고정이 될 거예요. 이게 줄을 두 번씩 감다 보니까 점점 벌어지게 되는데 이 줄을 모아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심줄을 놓고 앞에서 뒤로 감은 다음에 이 사이로 고리가 생기는데 이 고리 사이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또 고리 만들어서 사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 줄 하나마다 두 번씩 감게 되죠. 가끔씩 보면은 뒤에 있는 줄을 빼먹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빼먹지 마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을 감다 보면은 8번 감게 돼가지고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죠. 이럴 때는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모아주시면은 일직선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앞에 바짝 붙여주시면은 이쁘게 돼요. 제가 마크라메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수업을 하는데 이 마크라메 메모 클립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 가마매기 기법은 조금 단단하게 좀 힘을 줘 가면서 매듭을 지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줄 하나마다 두 번씩을 감게 되는데 가끔 세 번씩 감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줄을 중간만 잡아서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끈 자체를 통으로 잡아서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두 번 수업을 받으셨는데요. 마크라메를 한번 배우시고 보면은 배우시고 난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마크라메 제품들이 소품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벌써 완성이 돼가죠. 만약에 너무 만든 거에 비해서 얘네들이 너무 넓게 됐다 하면은 끝을 잡고 중간중간 당겨가면서 길이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짠! 완성이 됐습니다. 요게 밑에 부분을 잘라주실 건데 저는 이거를 일자로 잘랐거든요. 근데 수업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자기 스타일로 자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V자 모양으로 자르셔도 되고 이번에는 이렇게 일자 모양이 하나가 있으니까 V자 모양을 한번 잘라볼게요.
옆에 있는 줄은 좀 귀엽게 옆으로 조금 튀어나오게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불안하신 분들은 끝에 목공풀로 고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항상 자르시기 전에는 바닥에 놓고 줄을 가지런하게 펴주세요. 그런 다음 중심을 잡으신 다음에 요 중심에서 일자로 위로 올라가게 잘라주시면 돼요. 줄을 당기지 말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잘라주셔야지 이쁘게 잘라집니다. 반대편을 자르실 때에도 요 높이, 이 높이를 기억해 주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모양으로 완성이 됐죠. 길이가 다르다면은 조금씩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집에 있는 남는 얇은 실로 끝을 매달 부분을 만들어 주셔도 돼요. 짠,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 꼭 사진뿐만 아니라 이쁜 꽃 같은 것도 달아놓는데요. 클립이 있으니까 자기가 달고 싶은 거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개의 소품을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만드신 소품들로 벽면을 따뜻하게 채워보세요. 감사합니다.